하나님께서 열반 직전에 읊으신 개송입니다. 다음은 추모법어를 청해 듣는 청독가가 있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인 팔만 대장경을 조사 스님께서는 단 한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시비가 있는 것은 모르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뜻을 삼독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시비가 있는 것이요, 사상을 버리지 못하니까 시비가 있는 것이며, 하심을 할 줄 모르니까 시비요, 인과의 법칙을 모르니까 시시비가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조사 스님께서는 저 신라의 원호 스님의 화쟁 사상을 베풀어 주셨기에 세계적인 법왕이요, 법왕 중에 법왕입니다. 불조 상신명인데 유수 부처도 조사님도 육신을 잃었는데 흐르는 물은 다리를 지나오는구나. 불법은 깊은 물처럼 흘러 우리를 찾아오니 후세의 다리를 잘 만들어 줍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